제18호 태풍 미탁은 상륙 전에 강한 비구름대를 먼저 몰고 왔습니다. 때문에 경남에선 태풍이 상륙하기 전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이재경 기자입니다. 어제 오후 8시쯤 창원시 마산 해운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. 천장에 설치된 배수관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. 아파트 주민들은 너도 나도 뛰쳐나와 바가지로 물을 퍼냅니다. 1층에서 또 지하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지하 쪽에 파이프가 틀어져서 1층, 지하 2층까지 물이 잠수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. 이런 적이 없었는데. 창원의 한 해안도로에는 구두수선 점포가 빗물에 쓸려 둥둥 떠다닙니다. 특히 퇴근 시간대인 저녁 7시를 기점으로 폭우가 집중되면서 창원과 진주 등 도내 도로 33곳이 통제됐고 차량들은 거의 멈춰서다시피 했습니다. 또 창원의 한 시내 도로는 인근 학교에 쌓아뒀던 토사물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. 흙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걸 막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쪽에 많이 잠겨 있었거든요. 아까는요. 근데 이 상태인 줄은 몰랐어요. 당초 태풍은 자정에서 새벽 사이에 경남을 지날 것으로 예보됐지만 강한 비구름대를 먼저 몰고 오면서 저녁 7시쯤 시간당 70mm에 가까운 폭우를 쏟아냈습니다. 이에 따라 주택과 아파트,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600건을 넘겼는데 창원과 통영에 60%가량이 집중됐습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